12 상용 로고 있듯 상용.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용하는 로고. 그러니까 이제 자주 사용하는 로고지. 자, 그러면 어떤 로고냐? 어떤 로고인데 자주 사용하냐? 양수 N에 대하여 로그 10의 N과 같이 10을 미수로 하는 로그를 상로그라 해. 아, 그러니까 로그 중에서 뭐? 10을 미수로 하는 로그. 이게 상로그다. 그래서 상용 로그 10, 로그 10의 N은 보통 및 10을 생략하여 로그 N과 같이 나타나. 너무 자주 쓰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생략을 한다. 그래서 얘 로그 10의 3은 간단히 로그 3으로 나타낸다. 이제 10 생략. 생략. 가로에 번, 로그 10의 n제곱은 로그 10의 10의 n제곱. 그럼 n이겠네? n이므로 10의 거듭제곱 꼴의 수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로그 a의 n은 1, 로그 a의 b의 n제곱은 n 로그 a의 b. 그러니까 이제 로그의 성질이지, 로그의 성질. 똑같이 이제 이거 사용 로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 로그 1 해놓고 0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10의 5제곱. 10의 5제곱. 그러니까 5제곱이 앞으로 나가지서 5 로그 10. 그 얼마다? 5다. 5. 그다음에 로그 0.0 여기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지. 그럼 마이너스 2의 로그 10. 그럼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수 있다. 어떻게? 10의 거듭제곱꼴로. 10의 거듭제곱꼴로. 문제 보자. 77번. 다음은 n의 여러 가지 값에 대한 상용 로그, 로그 n의 값을 구한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1번 보자. 1. 그러니까 n이 이제, 뭐야 이거? 1, 10, 100, 1000, 만. 만. 그러니까 이제 만이니까 이거는 10의 4제곱 써서 공이 4개지. 하나, 둘, 셋, 넷. 10의 4제곱. 그러면 이제 로그 만은 10의 4제곱 쓸수 있지.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지, 4. 자, 그 다음 2번. 1000. 1000은 10의 3제곱이다. 10의 3제곱. 그럼 로그 1000은 로그 10의 3제곱. 그 얼마야? 3이네. 3번. 0.001은 0. 10의 거듭, 그러면 10의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제곱. 그럼 로그 0.001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 4번. 0.0001. 그러면 0.0001은 10의 하나, 둘, 셋, 넷. 그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로그 0.0001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 답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밑이 10이니까. 이 진수들을 10의 거듭제곱으로 이제 고쳐서 이제 나오는 거지, 값이. 다음 78번. 다음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해라. 가려면 로그 100. 야, 이거는 로그 100은 로그 10의 제곱이지. 그럼 얼마야? 답 2네, 2. 답 2다. 다음 가로 2번. 로그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럼 이거는 답이, 그치? 마이너스 5가 앞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로그 10이 되는 거지, 10. 그러니까 이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라고. 그러면 로그의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답은 뭐냐? 마이너스 5. 답이 마이너스 5다. 가로 3번. 로그 1000분의 1. 1000분의 1은 10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네. 답은 뭐냐? 마이너스 3. 가로 4번. 로그 3제곱근 10의 5제곱. 자, 이거 이제 이게 여기 10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수로 바꿨어야 돼, 지수로. 그러면은 로그 10의 그러니까 몇 제곱이냐면은 3분의 5제곱이야. 10의 3분의 5제곱. 이게 분모 분자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5가 앞으로 나가면 되지. 답은 뭐가 되냐? 3분의 5. 3분의 5가 답이다. 가로 5번. 로그 10, 아니, 100, 루트 10. 이건 이제 100 곱하기 루트 10인데, 그럼 이제 사용 로그는 밑이 10이니까 진수도 10의 거듭제 나타내면은 이제 100은 10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10은 10의 2분의 1 제곱이야. 2분의 1 제곱.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로그
10회, 이거 지수 법칙.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한다. 그거 얼마? 2분의 5. 2분의 5. 그 답이 뭐가 되냐? 답이. 그래서 2분의 5다. 7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양수 n에 대하여 로그 10의 n과 같이 10을 미수로 하는 로그. 뭐라고 한다고? 상용 로그. 상용 로그. 항상 사용하는 로그. 라고 하고, 로그 10에는 보통 및 10을 생략한다고. 요거 생략해. 하도 많이 쓰니까 생략을 해버려. 그래서 로그, 그냥 n과 같이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로그 10에 n은, 그러니까 10n제곱, 참, 10에 n은 10n제곱. 자, 로그 10n제곱은 로그 10에 n제곱이라고. n제곱.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n이 되는 거지, n. n. 그러니까 n이 이제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 10에 10이니까 1이 된다고. 자, 이므로 10의 거듭제곱꿀의 수에 대한 값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용 로그는 10의 거듭제곱꿀의 수로 이제 바꿔서 풀면은 쉽게 풀린다. 그 얘기지. 좀 쉬었다 하자.